송선미 측남편 억울한 죽음, 재산 다툼 아냐. 배우 송선미가 남편의 사망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송선미는 고인이 된 남편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뺏긴 할아버지를 돕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재산 분쟁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선미의 소속사는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송선미 측의 법률 대리인 유로는 송선미와 어린 딸을 포함한 유족들은 고인을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할아버지의 재산 환수를 순수하게 돕던 고인이 마치 할아버지의 재산을 탐내어 가해자들과 분쟁을 벌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오도된다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황망한 유족들의 가슴에도 다시 한번 못을 박는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사건을 해명했다. 송선미의 남편은 지난 8월 21일 청부 살해 지시를 받은 A씨에게 습격을 받고 세상을 떴다.